24. For rotation in less than 24 hours. February 24. 24/7 chilling. 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24/7 칠린입니다.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사디캅. 자, 더 래퍼 시즌2 또 월요일날 방송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인상 깊었던 참가자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. 더 래퍼 시즌1 때 참가를 했고 저도 태국 힙합 리액션을 하면서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래퍼 명이었어요. 바로 ST였습니다. 이 참가자는 결국은 더 래퍼 시즌1과 이번에 시즌2 도합 2회 출연하는 참가자죠. 좀 누구보다 절실할 것 같아요. 절실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아마 참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는 그 절실했던 포인트가 경연에서 보여가지고 조금 가슴 한구석이 조금 짠한 느낌? 뜨거운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예, 역시나 이 참가자도 2P의 선택을 받았습니다. 이 ST의 경연 리액션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do it! 발성이 진짜 좋네요. 랩 딜리버리가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라이브 실력이 낮고 랩 실력이 좋아도 좋은 랩 실력을 라이브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실력이 없는 참가자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런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성이 워낙 좋으니까 되게 잘 들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랩 실력도 더 높은 참가자로 보여지게 하는 효과가 있죠. 예,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보겠습니다. 약간 랩이 지루할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플로우를 바꾸니까 괜찮네요. F-Hero랑 2P랑 두 사람이 패스를 받았죠. 잠깐 이 장면을 다시 보실게요. 아,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? 되게 패스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표정에서 묻어나오니까 아우 저도 보는 내내 되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. 절실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? 예, 계속 보겠습니다. 아, 모두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. 예, 더 래퍼 시즌2 참가자인 ST의 경연 리액션이었습니다. 참가자였던 ST의 어떤 뭐 아웃핏이나 이런 패션도 그렇고 랩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랩이나 힙합적인 부분을 좀 역시나 또 강조했던 참가자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2P가 패스를 주고 또 최종 선택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시즌1 때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여러가지 부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이 이미 한번 방송을 겪어봤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머릿속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코코캅.